안녕하세요. 2015 택견 배틀 아나걸 노현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사를 위해 도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배틀 수원 전수관과 안한비가 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팀 모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던 네. 팀이에요. 안한비가은 2013년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강팀끼리 첫 배틀부터 맞붙게 된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둘다뭐 막강한 팀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수원은 작년도 준우승팀, 안암은 2013년도 우승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 팀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수원의 그 강력한 선수인 이진욱 선수가 지금 그 성균관대학교로 이적해 갔어요. 성균관대학교 출신이니까 다시 자기 학교를 찾아갔고요. 또그 아주 강력한 에이스인 이창용 선수도 오늘 그 직업상의 문제로 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 이창용 선수 한명 정도, 권국환 선수도 노련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승률이 높지는 않은 선수예요. 그래서 수원은 전력이 대단히 약화가 됐고요. 안암은 지금 선수 전체가 다 골고루 강하고 또다 노련한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원이 작년에 준우승을 한 팀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골 선수들이 골고루 전력이 막강한 노련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안암비각패가 다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작년에 우승 준우승했다는 수원팀의 그 여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전력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안암비각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전력이 약화된 수원팀보다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골고루 강하고 노련한 안암 비각의 우세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3배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원의 김명재 선수 지금 오늘 첫 출전인데 아주 굉장히 패기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암비각패는 전부 다 전적들이 보통 뭐 몇십 점씩 되는 노련한 선수니까 지금 노련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출전의 패기냐? 노련미의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노련미의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노련미의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안한비가의 김승환 선수입니다. 서명석 선수 나왔죠. 예, 지금 이 김명찬 선수의 질주를 막아야 되는데요. 만약 요번에서 못 막는다면 안암 시기가 이대로 넘어 무너진가요? 예. 비밀 병기였나요? 예, 지금 대단히 지금 세게 몰아붙이고 세 명의 선수를 맞이해서 아주 지치지 않고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기세로 안암을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신인 김병찬 선수입니다. 아, 예. 네, 잘 막아냈는데요. 예. 우리 뿡뿡이 선수 지금 잘했거든요. 이번에 아주 좋은 5음 데뷔했는데요. 아, 안암을 지금 완전히 위기에서 지금 건져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4대 3으로 불리한 상황이니까. 예, 안암은 이 경기를 이겨줘야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릴 것 같고요.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네, 실패 없이 몰아치는. 예, 어, 예, 두 선수 아주 화이팅 넘치는데 여러분 경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몰아치는 경기하면. 시합하는 사람은 아프겠지만 우리는 즐겁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 태권은 발로 차거나 또 넘기거나 이 두 개가 태권도와 예, 팀에서 정확히 맞지 않았다. 친 발이냐 정확히 때린 발이냐. 네. 예, 얼굴을 맞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판정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여러분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택견 배틀 좀 컴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정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예.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둘 다 지게 되는 겁니다. 30 합의 결과를 가보겠습니다. 장이었습니다. 장이어서 승부가 이겼습니다.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 지금 청팀의 이창희 선수는 60전에 빛나는 아주 뭐 택견배트에서 가장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권호희 선수 아주 이 선수도 44전의 전적에 빛나는 노련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도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승부를 기술을 빨리 거느냐 순식간에 승부가 날 겁니다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둘 다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무시할 수 예. 없는 거죠. 이찬희 선수 낚시거리가 특기고요. 권호희 선수는 얼굴로 기선제압이라고. 권호희 선수는 힘도 좋고 발차기도 좋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나갈지 몰라. 두 선수 다 분명히 순식간에 승부가 날 겁니다.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고대 마지막 나온 김경근 선수 역시 이 선수도 47전에 빛나는 아주 노련한 선수입니다. 힘도 좋고 노련하기 때문에 결코 이창희 선수가 쉽게 볼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선수인데요. 네, 체격도 좋죠. 예. 185cm에서 88kg의 체격을 가진 선수고. 예, 김경근 선수 힘이 좋은 만큼 지금 아마 이창희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아 넘기려고 할 것 같고요. 이창희 선수는 아까 발차기도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대를 걸어 넘기는 낚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붙지 못합니다. 이창희 선수, 김경근 선수가. 김경근 선수는 또 윗발질이 특기네요. 예, 아주 발차기 좋습니다. 김경근 선수 순간적으로 체력이 좋게 다 빠르,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고대는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수원이 한 명의 선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수원이 유리합니다. 아남이 지금 만약에 지게 됩니다. 지금 아남은 마지막 선수고요. 수원은 네 번째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진짜 아프게 맞았죠? 예. 아, 예. 예, 이창희 선수 계속 깐 데 또 까고 있는데요. 예. 경기 1분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아남비강태 선수 급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요. 우리 김경근 선수는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 1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30초를 버티면 수원이 이기기 때문에 이 선수 지금 빠르게 피하고 있고요. 자, 김경근 선수 마지막 힘을 내셔서 자, 김경근 선수 마지막입니다. 승부를 내세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김경근 선수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5, 4, 3, 2, 1.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네, 수원 승리로 오늘 경기 마무리 내렸습니다.
네, 오늘 수원팀에서 정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김병찬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막내 선수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 올해 경기대학교 1호 학번 20살입니다. 1호 학번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리네요. 이렇게 큰 활약을 할 줄 예상을 했나요? 그냥 뒤에 국한이 형도 계시고 천이 형도 다들 든든한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형들이 많이 때려줬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 덕분에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택견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택견은 고등학교 들어오고 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쉬었고 중학교 때 이제 송도기용 배틀이랑 이제 또 성주 배틀 때 잠깐 나갔다 왔었어요. 네, 패기 있는 김병찬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팀 화이팅! 수원팀 화이팅! 화이팅! 네, 안암비각의 서명석 선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타깝게 졌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좀 열심히 하려 했는데 팀이 일단 져서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를 좀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운동해서 우승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첫 경기니까 실망하긴 이를 것 같은데 그리고 서명석 선수 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얼굴이 뿡뿡 빨갛고 좀 뚱그래가지고 뿡뿡이라는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줘가지고 시합에도 이렇게 그 별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정말 귀엽게 닮으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 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 경기 후에는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네. 네. 오늘 수고한 팀에게 한마디 한다면?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 3배째 수원전수관의 승리를 알려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그 노련한 선수들로 구성된 안암이 네.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원의 첫 번째 나온 김병찬 선수,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가 뭐 지금 1호 학번이라고 지금 아직 어린 선수고 네. 더군다나 첫 출전입니다. 이 첫 출전인데 권현우, 김승환 선수 같이 아주 쟁쟁한 선수들을 두 명이나 잡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찬 선수의 정말 활약에 힘입어서 수원이 확 상승세를 올렸죠. 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서명수 선수가 나와서 안암의 서명수 선수가 열심히 분전을 했습니다만. 아, 수원의 올린 기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어쨌든 제 예상이 빗나가긴 했는데 그 수원의 김병찬 선수 올해 아주 대단히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그 이진혁 선수나 이창용 선수가 빠진 자리를 김병찬 선수가 잘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원 작년에 준우승했는데 올해는 전력이 약화돼서 걱정했지만 다시 한번 기대해볼 만한 팀이 됐고요. 안암비각패는 뭐 노련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에 출발이 좋지 않아도 역시 뭐 계속 나중에는 지심을 발휘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대 안암 뭐 둘 다 좋은 경기 펼쳤고 안암은 다음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김병찬 선수 특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팀의 김병찬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오늘 경기였는데요. 저희는 수원 전수관 팀의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3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배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